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C-Chainz, 랩비에서 C-Chainz가 아닌 그냥 래퍼 C-Chainz의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오는 길에 C-Chainz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바로 조라는 곡인데 이거 해석하면은 개라는 뜻이죠. 자, 제가 말했죠. C-Chainz는 락힙합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큰 래퍼라고. 그냥 락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저는 C-Chainz가 이 랩비의 2에서 랩뿐만 아니라 그냥 락밴드 보컬리스트처럼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락스타가 될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래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C-Chainz가 랩비의 2로 얻은 엄청난 인지도와 인기를 힘입어서 이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락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사실 음악으로만 보면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는 음악과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 C-Chainz가 이 락이라는 음악을 어떻게 자신의 랩으로 풀어내는지를 굉장히 좀 흥미롭게 여러분들도 봐주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C-Chainz의 조라는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락을 가지고 왔네. 야, 요즘 래퍼들이 많은 음악적 시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락을 갖고 오는 거는 진짜 좀 쇼킹한 일이네. 오! 야, 펑크 같아요. 펑크 음악처럼 들려. 야. 야, 오비토의 C-Chainz부터 랩비에스 C-Chainz부터 지금 이 C-Chainz까지 뭔가 음악적 병신이 너무 확대 가지고 좀 충격적이다. 야, 진짜 무슨 펑크 락스타처럼 그렇게 놀고 있네. 오케이. 그리고 이 C-Chainz의 목소리에서 들어보면 랩이 굉장히 재기발랄해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이 곡에서. 와, 이거를 트랩처럼 스타카토식으로 끊어서 랩하는 건 처음 듣네, 락으로다가. 야, 한국에서 RC아일랜드가 들려주는 락힙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C-Chainz가 들려주는 느낌은 또 완전히 결이 다르네. 좀 더 많이 하드해요. 야, 릴 웨인도 이런 락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충격적이다. 펑크야, 펑크. 야, 진짜 랩비엣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뭔가 교두보에 불과했던 것 같아. 야,
진짜 마침 타락한 랩스타 그 타락한 락스타의 느낌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와. 와 이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펑크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후반부에는 그냥 힙합의 그 뼈대들을 만들어 놓네요. 어느 정도는. 야 시작부터 끝까지 한참도 모르겠다. 이 곡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와 곡 진짜 재밌다. 한국에 좀 독특한 카페가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카페냐면 제한 시간을 두고 어떤 방에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 망치도 있고 방망이도 있고 이제 오래된 TV들도 있고 못 쓰는 가전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망치나 방망이 같은 걸로 내려치는 거야. 이제 그걸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의 카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언가를 때리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희열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푸는 건데 이 곡을 틀어놓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뿌신다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순간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를 붙잡고 그냥 방망이로 사정없이 내려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행위들도 하거든요. 그런 카페에 가면 약간 그때의 느낌이야. 이 곡을 들었을 때.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내려치면은 파손이 됐을 때 그런 조각들이 막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이 곡의 전개 방식도 진짜 희한해서 진짜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 왜 우리가 음악을 어느 정도 들었으면 이 곡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곡은 진짜 모르겠어. 그냥 C-Chains의 캐릭터처럼 진짜 한참도 모르는 그런 전개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C-Chains의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 펑크를 갖고 올 거라고는 나는 생각을 못했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랩비엣의 C-Chains가 나온 모양인가 봐요. 이제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진짜 재밌는 곡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